SK바이오팜이 다시 또 하락세로 접어들려고 하는데, 우선 상승 추세를 좀탄게 맞아요. 탄게 맞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추세선 밑에서 잠시 놀았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는데, 정확히 하락도 추세선에 걸려 있죠. 자, 지금 이제 23년에 대한 2분기의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매출액이 770억, 영업 적자죠. 마이너스 189억인데, 우선은 이제 전분기 대비했을 때 판관비도 증가하고, 그래서 영업이익이 좀 많이 감소를 했죠. 뭐 엑소코프리에 대한 분기 매출도 역대 최대 폭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하고 있는 건 정말 잘 되고 있다 이거예요. 이제 DP 엑소코프리의 DP 매출도 정상화되고 있고, 아시아 특히 중국과 일본의 임상 관련 매출도 정상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처방수가 좀 이제 J커브 초입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이게 좀 100만 달러 매출 달성을 좀 얘들이 좀 이렇게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같은 이 약물군 대비했을 때 확실히 좀 가장 뛰어난 성장세를 보이는 게 SK 바이오팜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세일즈들의 이 베스트콜, 이런 일반 뇌질환 전문의 침투율이 뭐30% 이상. 어떻게 보면 바이오를 항상 제가 좀 어렵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간단히 차트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바이오는 이제 좀 우리가 항상 바이오는 기대감으로 가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제가 좀 어려운 말을 쓸 수밖에 없는 걸좀 양해를 부탁드려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일단은. 아시겠죠? 우선은 또 이제 이 엑스코프리가 가장 지금 SK 이 바이오팜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좀 다뤄야 될 부분인데, 처방 쪽에서 이 뇌전증 전문의의 일반 신경이 이 전문의로 확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2월달 이후부터 첫 처방 환자 수가 이게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보통 약이라는 게요, 한 번만 맞고 끝나진 않아요. 처방 한번 했으면 이거 계속 써야 됩니다. 의사들도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고, 비용 통제도 극대화되고 있고, 또 이제 뭐 신규 모달리티에 대한 이 빠른 도입도, 파이프라인, 특히 또 차세대 파이프라인도 준비하고 있고, 판관비가 좀 수익성이 높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빅바이오텍으로 좀 얘들이 이름을 알리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은 얘들의 밸류와 지금 나와 있는 파이프라인과 이런 걸 봤을 때 분명히 거래량은 늘어나고 정상으로 우상향을 차트를 끊이고 있죠. 그러면은 지금대로만 가면은 다시 한번 더 여기서를 터치를 하러 갈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수익률 면을 봤을 때 여기서 팔아도 정말로 괜찮아요, 진짜. 또 엑스코프리에도 트랙 이 레코드가 쌓이고 있고, 영업 강화에 따른 처방수가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그렇고 지금 병원에서도 의사들한테 뭐이 약계 써라, 이좀 압박을 넣죠. 어떻게 보면은 의료계도 좀 살짝 더러운 면이 있긴 있는데, 일본과 중국 쪽에서도 임상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처방수가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이 바이오주에서는, 제약 바이오에서는 정말로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성장 동력도 있고, 그러니까 얘들의 영업 가치를 계산했을 때는 한 8조 7천억 정도, 이런 거로 좀 우리가 좀 봐야 되기 때문에, 특히 또 상용화된 파이프라인에 대한 인수를 또 앞두고 있죠. 이런 거를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도 정말 SK 바이오팜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 연도 같은 경우까지 이제 적자폭을 다 없애, 어떻게든 없앨 거예요. 그러면은 24년도부터 흑자가 전환될 거예요. 이번 연도 매출액이 3,360억인데, 내년 되면 5,300억 정도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영업이익도 적자 다 까고 흑자로 전환해서 900억 정도 나올 전망이죠. 제약바이오에서 마진을 좀잘 내는 편이에요, 정말로. 특히 25년 같은 경우는 1,200억 정도 이상 나올 영업이익 전망이기 때문에, 밸류로 봤을 때는 이제 얘들이 또 준비하고 있고,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따져봤을 때는, 특히 바이오가 펀더멘탈 계산이 정말로 어려워요. 그리고 수급 면에서도 보고 거래량 늘어나고, RSI를 봤을 때 과매 수급과는 과도하게 터치를 안 하고 다시 좀 정리를 하고 올리는 수순을, 정상적인 우상향 차트를 그린다는 거는 우리가 꾸준하게 사서 좀 같이 갈수 있는 그런 차트이기 때문에 좀 편하다, 우리가 돈 벌기가. 이런 걸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간에 다들 뭐 이런 저런 정보가 많이 필요하고, 또 혼자 하다 보면은 잡생각도 많고 갈팡질팡하다가 기회 놓치고 있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소통을 할수 있는 이제 카톡방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죠. 동영상 요 보시면은 설명란에 더보기 버튼 다들 보이실 거예요. 더보기 버튼. 더보기 누르시면은 제가 이제 설명란에 쓴 글이 쭉 나와요. 여기에 카톡 링크 달아놨거든요. 여기다가 저한테 아, SK바이오팜 종목 영상 보고 이제 저에게 카톡을 줬습니다라고 간단히 말만 해주세요. 그럼 제가 카톡방 초대해드려서 좋은 종목도 알려드리고, 유망 종목 이런 거 알려드리면서,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들 많이 알려드리면서 또 여러분과 함께 소통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영상들 보니까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영상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문자 보내라는 식으로.
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그냥 여러분들 도움드리려고 카톡방 운영하고 있고, 오셔서 눈팅만 하시고 가만히 보기만 하셔도 되니까 부담 없이 들어오셔가지고 정말 진짜 이 많은 정보를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텔레그램 링크도 제가 넣어놨습니다. 텔레그램에서는 제가 주요 뉴스도 알려드리고 이제 주식 정보 이런 거 올려드리면서 시장의 흐름을 잘 파악하시라고 좀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오시면 아마 투자에 좀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카톡방과 텔레그램 둘다 들어오신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정말로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 물려있는 종목도 있으실 거고 나와 있는 제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좀 가장 주식이 어려울까, 이런 거를 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바로 살까 말까,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정말로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아, 이거 내가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아, 이거 듣고 내가 뭐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정말로 많다는 거죠. 주식이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이 잘안 서기 때문인데, 사실 뭐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이게 여러분들이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가 어떤 게 없다? 확신이 없다. 확신이 없어,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내가 제가 이 확신을 만들어 드리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편안하게 주식을 좀할수 있을까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도 주식이란 게 내가 사면은 떨어지고 또 내가 팔면 올라가요.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져요. 그리고 또큰 금액 주고, 아, 이거 내가 한번 제대로 투자해봐야겠다,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하면서, 그래서 좀 많이 샀어요. 이중 어떤 종목을, A라는 종목을. 그런데 이게 좀 오른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내려박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건 내가 모르겠다, 그랬더니 조금만 샀어요, B를. 얘는 엄청 잘 올라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매일 또 보니까 다들 현재 하는 사람들이 언제 오르나 시간만 보려면서 이제 돈이 또 묶여버리니까 다른 거 매수해 볼 수도 없고 정말 답답한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특히 또 네이버, 카카오, 뭐 삼성전자, 뭐 등등. 여러분들 이거 유튜브 보면요 다 좋대요. 근데 지금 네이버, 카카오 뭐 옛날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상태죠. 뭐 3프로TV, 매일경제TV 뭐다 좋은 거래요. 아, 우리도 알고 있죠. 카카오 뭐안 좋은 기업이에요. 뭐 삼성전자 안 좋습니까? 네이버 안 좋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좀 중요한 얘기를 좀 제가 해드리자면은, 여러분 사람은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좀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오르고 크게 나야지 이런 게 재미가 있어요. 일단 재미가 무슨 재미예요, 여러분들? 돈 버는 재미입니다. 돈 버는 재미.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안 해줘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죠. 뭐가 옳다, 뭐가 맞다, 어떤 산업의 방향이 이렇다, 얼만큼 클 거다. 아니,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서 사야 되는데, 그래서 얼마에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언제 오르는데. 사실 여러분들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기다리다 미쳐 물려, 그러다가 팔면 올라가, 이런 것들 진짜 저희 이제 그만해야 돼요, 정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 50만 원에서 이 100만 원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단기적으로 좀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좀 대장주, 미리 좀 돌아오는 테마를 빨리 선점해서 거기에 맞는 대장주로 빨리 좀 하나를 잡아서 여러분께 좀 드리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딱 미리 돌아올 테마를 선점해서 대장주를 잡자, 이 생각이 든 거죠. 한 일주일 정도 뒤에 이제 미리 올라갈 테마들을 선점한다는 거는 정말로 메리트가 있고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들 수익 날 때는 수익을 내지만은 이 손해가 날 때는 이제 손해가 더 많이 나요. 결국 계좌는요 시간이 지나면은 녹아내리겠죠. 제자리거나, 아, 그냥 매일 시간만 보내고 언제 오르지 하면서 이러면 또 주식 투자는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재미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하는 테마주 투자는 테마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수익이, 아, 그 손해가 임이에요. 손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가 테마가 맞아버리면은 수익으로 나와버리는 거고.
문제는 안전하게 수익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 이상 손해 나는 투자는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된다.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고, 지금부터 이렇게 여러분들도 수익을 쌓아가서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들 뭐 적은 돈이지만 1억, 뭐 10억 이렇게 재산의 부를 쌓아가면서 뭐 내집 마련도 하고 외차도 하시고 명품도 사고 이런 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또 자녀 있으신 분들은 이 부를 또 축적해서 자녀분들한테 내가 해봤던 고생들 이게 하게 하지 말아야지 생각들을 다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부모님께 나를 키우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내가 많이 벌어서 편안한 노후 보내게 해드려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다들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현재 제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테마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제가 이렇게 다들 종목을 제 카톡방에서 이렇게 다 내드리고 있어요. 보시면은 뭐 이제 뭐 빈텍, 세로닉스, 뭐 이제 한주 등등 뭐 수익이 솔직히 이 수익 자료가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다 이거 그냥 무료로 막 드려요. 카톡방에 오시면은 사실 뭐 수익 자료 수익 자료지만은 문제는요 이런 걸 볼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직접 잡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50만원에서 100만원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소액이죠 어떻게 보면. 왜냐면은 여러분들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 많고 여러분 남들한테 어떤 걸 듣고 매수를 할 때는요 무조건 작게 해야 돼요. 작게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10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하셔서 좀 이제 여러분들 자신감을 좀 회복하셔야 돼요. 딱 50만원 100만원으로 잡아보시다가 분명히 제가 드린 종목도 한번 잡아보시면은 여러분들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좀 흐름을 이해하다가 그때부터 이걸 조금씩 늘려가면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 금방금방 뭐 100만원으로 1억도 만들어 볼 수 있고 1000만원으로 10억도 만들어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뭐예요? 복리효과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복리효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셔야 한다. 그리고 돌아올 테마를 미리 선점해서 이 테마 종목으로 한 종목당 한 10에서 20%씩 이렇게 사이로 수익을 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카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간단해요. 제가 동영상 이제 제 동영상 밑에 보면 설명란 있잖아요. 거기에 더보기 버튼 있어요. 더보기 버튼. 더보기 버튼 누르면은 제가 카톡방 링크를 올려놨어요. 그쪽으로 이제 뭐 다른 영상들 보니까 문자 보내라 뭐 하면서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거 좀 하지 마시고 그냥 카톡방으로 바로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저에게 말 걸어주시면은 카톡방 들어올 수 있으니까 오셔서 다들 이제 눈팅이라도 하시는 거죠. 눈팅. 그래서 또 제가 카톡방 링크도 달아놨지만은 텔레그램 링크도 달아놨어요. 텔레그램 주식정보 텔레그램 방도 운영 중이니까 카톡방도 들어와 계시고 주식정보에서 제가 저 주요 뉴스를 막 올려요. 막 그런 것도 많이 좀 정보를 많이 받아가셔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체크를 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단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이런 것들 다 가능하니까 그런 것도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고 이제부터 매일 언제 오르지? 막 이런 급등주 쫓아가는 그런 식이 아니라 정말 자 더 이상 손해 안 보고 안정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계속 착착 쌓아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시작은 적은 금액 50에서 100만원 정도 시작이지만은 1억 10억 이거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부분이니까 복리의 마법을 느끼면서 부를 쌓으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또 이제 전화번호 막 오픈하기 싫잖아요. 여러분들 다들 개인정보니까. 그러니까 밑에 설명란에 카톡방 설명란에 더보기 버튼 누르셔서 거기 카톡방 링크 있으니까 그것 하고 저에게 카톡방 카톡으로 주시면 되고 제가 카톡방 초대 링크 바로 보내드릴 거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매일매일 테마주 제가 하나씩 내드릴 건데 이거 매수해서 여러분들 다들 슈퍼갭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동영상 설명란에 더보기 버튼 누르면 카톡방 링크 있습니다. 이쪽으로 간단하게 종목 현재 보고 계신 영상의 종목명만 간단히 적어서 저에게 카톡으로 주시면은 제가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다들 오셔가지고 이제부터 한번 참된 주식을 느껴보시길 바라겠고 제가 텔레그램 링크도 같이 올려놨죠. 이쪽도 함께 들어오셔서
주식에 대한 정보들 많이 좀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